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집권여당인 것으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.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. 경제적,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즉각 최고위와 의총을 소집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